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대치동 박기호 쌤의 자소서 쓰는 방법론. 자, 자소서 이렇게 쓰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대박 자소서란 대치동 박기호 쌤의 자소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서 여러분이 대박치는 자소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사고의 발상 기법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면 됩니다. 마인드맵 기법, 매트릭스 3.3 매트릭스, 그리고 스왓 분석, 질문지법 등을 쓰는데, 오늘은 일단 마인드맵하고 3.3 매트릭스와 스왓 분석법 정도 알려주겠습니다. 간략하게 알려줄게요. 비법 1. 마인드맵이란 생각의 지도인데, 자신의 생각을 막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핵심 단어를 쓰고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데, 일종의 시각적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거 왜 하느냐? 일단에 자신의 그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나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인데, 여기서 마인드맵의 사례를 보면, 자, 나를 중심에 두고 나는 가족들이 천주교 집안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은 어떤가? 또, 장래희망은 선생님. 이유는 뭐고? 과목 선택은 어떻게 했느냐? 역사란 과목을 했다. 그것의 계기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난 대로 막 적어 놓는 거야. 생각난 대로 막 적은 다음에 나를 브랜딩하면 이제 나중에 역사 선생님. 10년 뒤에 역사 선생님으로서의 나가 이렇게 브랜드 네임 되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역사 선생님이 되는 그 방법론을, 역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자소서에 쓸 이야기 소재를 생기부로 분석하는 방법이 3.3 매트릭스다. 자, 행과 열로 나열된 사각형의 표인데 사각형의 표인데 자소서에 들어갈 기본 내용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채워두면 막연하게 결감을 찾는 것보다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박기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기부 내용 중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내용들을 배치를 해보는 거야. 배치들.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데 이3.3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 박기호 역사 교사인 박기호가 되기 위해서 수상 경력이 있는지, 역사 과목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나 또는 다른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 활동의 역사와 관련된 게 있는지, 행동 특성 사항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또는 1학년, 2학년 때 행동 특성 사항에서 역사 교사와 관련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독서와 관련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역사 교과와 관련된 또는 역사와 관련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교과 성적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역사 교과 과목이 나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세부특기 사항은 어떻게 있는 건지를 배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생기부를 보고 이렇게 배치해 보면, 아, 역사 교사인 박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수 있겠구나. 어떤 이야기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이게 3.3 매트릭스야.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 뭘 한다고 해서 마인드맵으로 니네들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의 브랜드를 브랜딩 해내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리고 2단계에 가서 구체화하는 거야. 구체화. 즉, 소재를 발견하는 거야. 소재 찾기. 소재를 구체적으로 찾는 거야. 어디서? 3.3 매트릭스에서 소재를 찾는데, 이 마인드맵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 소재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는 거라고. 이건 기법이고, 이건 단계라고. 여러분을 브랜딩하는 단계. 이거는 자유연상법을 통해서, 아, 나를 어떻게 브랜드하면 좋을까? 나를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구체화. 소재를 구체적으로 찾는데 생기부에서 찾는다고. 그 생기부에서 찾는 것을 빈칸 채우기 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이 나와 있잖아. 이 평가 요소에 맞춰가지고 써야 되니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소재를 찾는 거야. 그래서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소재를 생기부에서 어떻게 구체화할까? 인성과 관련된 소재를 생기부에서 어떻게 구체화할까?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생기부에서 수상 경력, 자격증, 진로 희망, 창체, 교과, 독서, 행특위의 내용이 있으면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 이런 걸 평가 요소로 생각하니까 이 학업 역량을 수상 경력에서 끌어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업 역량에서 끌어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이게 3.3 매트릭스야. 즉 생기부를 구조화하는 거야. 다시 구조화하는 건데 요거는 1번 질문 있잖아. 자소서 1번 질문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보여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된 거,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사항, 창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3.3 매트릭스다. 자, 이렇게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학적 사항에, 출결 사항에, 수상에, 그런 수상 경력에서 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수학, 과학에서 또는 국어, 영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적는 방법. 그래서 이야기 소재 만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SWOT 분석을 하는 거예요. SWOT 분석. SWOT 분석이란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기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고. 자, 기성전결이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막 한번 걸쭉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그래서 SWOT 분석은 원래는 경영학에서 쓰는 기법이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죽이고 기회를 활용하고 이업을 억제하는데 이거 스토리텔링 하기 딱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 나를 분석할 때 장점, 약점, 기회, 위기를 배치하고, 그래서 강점,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다, 그다음 왕성한 호기심이 있었다, 약점,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학급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런 약점, 기회, 교내 영어회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직접 나섬으로써,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매트릭스야.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SWOT을 배치하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재를 찾은 거고 이제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내용을 아주 구체화하는 거야. 이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소재를 찾는 것이고, 소재 찾기, 소재의 구체화, 서술, 내용 서술에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강약을 입혀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지법이 있는데, 질문지법은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제대로 써졌나? 제대로 이 이야기가 학종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맞게끔 써졌는지를 자기가 체킹하는 거야. 자가 체킹하는 거야. 그게 질문지법이야.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쓰면 여러분의 자소서는 쉽게 완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박교생 강의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